연예인 부부는 회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상위 0.001% 재벌집 아이들의 영어 공부 방법과 수많은 유튜브 선생님들의 영어 공부 비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대생이 3주 만에 영어 6등급을 2등급으로 만든 비법. 영어회화 2개월에 끝내는 비법. 영어 1등급 두 달 만에 끝내는 비법. 3시간 만에 끝내는 영문 비법. 조회수가 거의 500만 가까이 되어 있네요. 영어 문법 2시간 만에 끝내는 영문 비법. 그리고 2023년 수능 만점자가 말하는 공부 비결까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모든 비법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영어 문법을 72시간에 하루에 또는 이틀에 끝나는 그런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비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러한 영상을 쫓죠. 여러분, 그러한 영상 쫓아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를 잘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남들이 공부를 했는지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의사들, 변호사들, 스카이 대생들, 수능 만점자들의 공부 비결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이러한 똑똑한 애들의 뇌 구조는 여러분의 뇌 구조하고 달라요.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런 학생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이러한 애들은 내가 잘 가르쳐서 그게 아닙니다. 주구들이 뭐예요? 좋은 유전자. 즉,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쉽게 먹는 거예요. 어떠한 공부 방법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노력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재벌집 아들이냐고. 우리는 재벌집 아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벌집 아들은 여러분, 단어를 100개 외우잖아요. 몇분 걸릴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 100개 외울 때 20분에서 30분이면 거뜬하게 외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재벌집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벌 2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유튜브를 검색하는 많은 여러분들, 왜 유튜브를 검색하시나요? 왜? 영어 공부 잘하니까?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를 못하니까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재벌집 아들 공부하는 방법을 따라가서 뭘 찍었다고? 절대 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재벌집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한테 1도 도움이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간단합니다. 워즈워드 모르고, 티치나 티쳐도 구별 못했던 똥멍청이 봉선생이 20년 동안 학원 생활을 하면서 집 사고, 차 사고, 건물도 사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밥 먹고 살았던 공부 방법이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왜? 우리는 같은 뇌 구조를 가졌으니까. 즉, 똥멍청이는 똥멍청이 뇌 구조를 가진 학습법으로 공부한, 그래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재벌집 아들을 따라가냐고. 우리는 재벌집 아들이 아니라, 첫 아들의 공부 방법도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유튜브를 작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재벌집 아들의 공부 방법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자, 이것은 PT 봉선생 홈페이지입니다. 유튜브 홈페이지인데요. 이 조회수를 봐보면, 고1 영부자 2개월 수업했습니다. 조회수가 9,500이에요. 그 다음에 mother, father 모르는 중1 영포자 조회수 7,500에. 자, 해석 1도 못했던 학생 조회수 뭐 2,000회 정도요. 그 다음에 서울대생이 말하는 뭐1,200이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맨날 들어봐야 여러분한테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들어야 할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야 할 강의는 바로 이런 강의입니다. 이런 강의요. 중3 교과서 조회수 31회. 중3 교과서 조회수 31회. 자, 중3 교과서 동아윤 26회. PT 장문 독해 중요구문 조회수 55회. 32회. 여러분, 이런 걸 들어야 된다니까? 이런 걸 들어야지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야. 서울대생이 어디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저 의사놈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러한 공부 방법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보다 좋은 것은 이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게 했다, 특히 서울대생이 뭘 했다, 뭘 했다, 이런 거 하나도, 단 1도 중요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요? 지금 당장
작은 강의 하나라도 공부를 해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공부를 잘하는 비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어의 기본은 뭐다? 해석이다. 해석이 될 때 영어가 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틈틈이 해석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 암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학습하는 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해석 먼저 공부한다. 해석이 되고 나서 문법 공부를 한다. 꾸준히 반복 학습한다. 이게 바로 비법이라니까요. 다른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당장 꾸준히 하루에 5분씩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한 달간만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행을 해보시는 것 어떨까요?